하평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최종안 보고회가 7월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김성기 군수를 비롯한 실과장, 최기호 의원, 추진위원회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126억 원, 군비 54억 원등총 180억 원을 투입하여 가평읍 이응터 사업과 북면 소통센터를 4년 동안 조성하는 공모 사업으로 참석자들은 용역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기존 공모 사업의 실태를 들며 준공 후 운영비, 운영 주체, 운영 인원 등을 걱정을 하며 우려와 함께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운영 방법이나 운영 인력에 대해서는 용역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추진위원을 통해서 운영위원회로 이제 재구성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주체들은 저희가 끊임없이 이제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서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경하면서 그 위원회에서 주는 건가요? 그 방법이? 지금 현재 계획하는 건 지경하면서 각 사업별로 그 추진위원들 별도로 둬서 그 위원들이 운영하는 그런 걸로 지금 가닥에 잡고 있고요. 향후에 더 구체적으로 사업은 더 생각하겠습니다. 좀 나한테 이제 공유재산 심의나 의회 승인 그 의결도 같이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이 음악업계에서가 그 농축부도 최종 승인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지요? 농식품부의 서면 검토에 대한 부분들을 다 거의 다 보완했다고 저희는 봅니다. 이게 2022년도에 이 사업을 완공했을 적에 지금 그 운영 인력서부터 뭐 저기 조직이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 인력은 얼마나 될 건지 이에 대한 그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이 될 건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얼마 정도 그 예산이 소요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사업만 이렇게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요. 하고 나서도 그러면은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러면은 수익은 전혀도 없는 건지 그런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뒤에 기대 효과가 됐던 뭐 이런 측면에서 언급이 돼줘야지 우리 군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운영 주체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러한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추진위원회하고 많이 회의하면서 조합이라든지 지역 주체에서 연대해서 지속 가능하기 위한 좌생하기 위한 어떤 그런 운영 계획을 세우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고요. 영역사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림부로 들어가게 되면 운영 계획하고 자체 운영 조직 구성 이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달라고 제시됐거든요. 근데 이게 누락된 것 같아요. 저희 기본계획서 안에는 운영방안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좀 보충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잘 돼 있는데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중심 거점 지구에 대한 대상지 선정에 대한 그 명확한 전수조사라든지 분석 능력이 돼 있는데 배운 마을 중에서 왜 북면으로 한정이 돼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코멘트가 좀 따라줬으면 좀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심 거점 사업, 하드웨어 사업 대상지와 이거 이제 뭐 군수님하고 과장님한테 정식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심 거점 하드웨어하고 북면 거점 하드웨어 사업 있잖아요. 두 군데 대상지에 대한 현황 측량이 이제 대면 평가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연장돼 있지만 금방 시일이 아마 잡힐 거예요. 부득이한 경우는 아마 온라인으로도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적인 거라든지 형평성에 대한 문제들만 보강하게 되게 되면 이미 중간 검토했던 것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결국 교부금에 대한 이제 회계 연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지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공본에서 사업을 하게 되려면 대상지에 대한 현황 측량 같은 경우는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좀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문제는 먼저 하드웨어에 대해서 사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작용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업을 진행할 때. 기획과장이나 지역주택장께서 말씀하신 이 운영비에 대한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북면의 소통센터 같은 경우는 별도의 운영조직을 구성을 하지 않고 북면 핵전 환경복지센터에서 귀속을 시켜가지고
국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 사실 규모가 적고 거기는 뭐 체력 단련 시지나 그런 거기 때문에 별도의 운영비가 우리 군에서 조금만 지원해 주면은 사실 운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가평업 같은 경우는 이웃자 같은 경우 사실 규모도 크고 해가지고 그거 운영조합이라든지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건물이 착공된과 동시에 똑같이 그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다 주민 역량계 강화 사업 운영이라든지 강사라든지 그거를 운영을 해가지고 조합 자체를 만들어서 사실 운영이 되면은 그렇게 큰 군에서 그 사업비를 투자를 안 해도 사실 운영할 수 있는 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그 역량 강화 사업을 동시에 발주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게 선정이 돼갖고 지금 운영이 되는 데가 있나요? 시군이? 그 경제성으로 성공한 케이스를 저희가 위원님들이 다들 그게 그건 문제 때문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요. 성공한 케이스들을 저희가 많이 보고 왔습니다. 물론 경제적이지 못한 것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투자한다는 게 80억을 투자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좀 단계별로 이걸 확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될 겁니다. 네네. 그걸 단계별로 좀 그 계획을 짜서 여기서 담보이 되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말씀 주신 그 투자 계획들은 저희 기본 계획서 내용에는 들어있습니다. 예, 연차별로, 네, 19년도부터요. 이게 이제 사업비에 대한 게 국비가 70%거든요. 국비는 이미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방기관 조금 투자해가지고 되는 상황이고, 사실 이 이음터 같은 게 화성 같은 데서 보면은 한 5개 이상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 주민 편의 시설을 해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 일부 저쪽 남쪽에는 안 되는 데도 있지만은, 저희들도 그런 거를 보고 왔기 때문에 하여튼 그 성공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그 행정력이나 그 추진위원회에서 적극 뒷받침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같은 데는 대도시잖아요. 인구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 문화예술 기능 강화 측면에서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하드웨어 측면에서 이렇게 쭉 보면 기존에 지금 저희가 그 가평읍에 그 군에서 운영하는 문화의 집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또 여성회관이라든가 뭐 그런 측면이 그게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하는 게 주로 가평읍 사람들이라 말해요. 그런데 또 이런 시설이 또 들어갔을 때 이게 성공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냐 그런 의문이 전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가평읍 내에 있는 여성회관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지를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했고요. 겹치는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원들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수요조사들을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먼저 받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염려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염려시 더 적게 잡으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을 하드웨어를 설치를 해갖고 또 운영 프로그램을 강제로 또 거기에 없는 그거를 집어넣어갖고 한다는 게 효율성 측면에서 이렇게 그게 나중에 이게 이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는지 그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하드웨어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정산했고 들어가야 될 프로그램이나 실들은 어떤 것들이 주민들이 원하는지를 다 받아서 한 내용입니다. 운영 인력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그 조직이 어떻게 될 건지 또 거기에 따른 운영 인력에 대한 그 최소한의 그 인건비가 됐던 그 운영비에 따른 그 예산은 얼마 정도 필요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게 가평의 그 이제 분명히 더 배우센터, 더 이용센터를 짓는다라고 했을 적에요. 주차장까지 넣어가지고. 그리고 이 건물 유지비는 그러면은 얼마나 어떻게 들어갈 건지. 실과 협의할 때 요약본 뒤에다 넣어가지고 과장님들께 다시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위원은 뭐 먼저 한 2년 동안 고정하신 분들이 또 이만큼 오셨다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박수 드리고 싶고요. 그 실과장들이 또 그 염려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요. 뭐 이런 뭐 예산 문제인가 뭐 모든 게 걱정이 되고 합니다. 음악역이나 근처에 있는 가평 시설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약간의 공짜 문화와 그리고 약간 그 관에서 불리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저렴하게 이용해야 된다는 사고 방식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적어도 저희 시장 쪽에서 돌아가는 상생마켓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구책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제가 도우도록 할 거고요. 참여하시는 셀러들 스스로가 이 가평을 생각해서 기억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그 분들의 어떤 새로운 직업? 이런 걸 위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스러운 게 우리 이제 도에서 공모사업이 있던 중앙에서 공모사업이 있던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 공모사업을 따와서 건축물을 이제 신축을 한다고. 그 건축물을 지금까지 신축한 게 여러 동이에요. 그때 지금까지 그 운영이 참 잘 안 되고 있어요. 이탁을 주니까 전부 이탁받은 사람이 속된 말로 나가 자빠지고 못 되겠다고 그러고 임대료 몇 년치 못 내고 그 사무실 우리 가서 손댈 수도 없고 소송 걸려있고 전부 그래야지. 그래서 우리 공모사업에 건축물 진영은 따오지 말자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첫째는 그거예요. 이걸 이제 끌고 나가려면 운영비가 있어야 돼요. 운영비가 있고 나서 누가 이걸 또 가져가는 거예요? 끌고 가느냐? 직원이 또 있어야 돼요. 뭐 이탁을 주던 여기 뭐 아까 뭐 협의해서 뭐 한다 아니면 뭐 어떤 뭐 다른 우리 위원들이 한다 그건 좀 뭐 불가능하고 그렇다면은 이 중심지 사업에 좀 그렇게 끌고 가려면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조례 안에서 뭔가 이거를 꾸려나가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다 하기 좋은 대로 열심히 해서 이거 잘 끌고 가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잘 끌고 가야죠. 그건 뭐 누구나 다 바라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걸 가지고 갈 거냐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시군에는 뭐 잘 되고 있는 데 있고 안 되고 있는 데가 있다. 잘 되는 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를 그저 시군 팀장하고 다시 한번 다녀와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간부 시간에도 간부 시간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